안녕하세요. 지금 비엔티안 와 있고요. 좀 전까지 장 보고. 네, 지금 친구들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유튜브 팀이랑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 친구들, 대학생 친구들 다 같이 있습니다. 지금 몇 명이야? 13명? 13명인 것 같아요.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그리고 엠브랑 약혼한 밍입니다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밍이고요. 그리고 그 영상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저희 7학년 같이 졸업했고 미입니다. 미. 본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번 영상에 나왔죠. 달고나 만들 때 꽃이라고 엄청 재밌고 성격도 좋고 그런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너의 유튜브 팀 요즘 영상에 자주 나오죠. 일도 잘하고 그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는 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일하고 있어요, 친구들. 그리고 애. 애구요. 맏형. 애 아유짝 띵이나. 서삼. 서삼. 애가 띵이랑 이렇게 그 친구인 사이구요. 23살입니다. 그리고 영화 아니에요. 양파자라 지금 눈물 납니다. 엠부고. 엠부 안녕. 안녕하세요. 애 안녕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유튜브 팀 마오. 마오고 저희 팀의 활력소입니다. 엄청 유쾌한 친구예요. 마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러이.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러이. 반갑습니다. 이뻐 죽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케이, 들게. 네, 그리고 졸업한 졸업생 언니예요. 이 친구도 많이 영상이 안 나왔는데, 이번에 같이 졸업했고,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마유클란. 최종병기 팬. 안녕하세요, 매 팬. 안녕하세요. 이 팬 여기 있고, 예. 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닛. 우리 이쁜 대학생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매. 안녕하세요. 캄나는 어디 갔어요? 캄나는, 태국에 일하러 갔습니다. 캄나 꺼이띵 끼아가 유튜브 팀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조금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했나 봐요. 그래서 뭐 배우고 싶기도 싶어 하기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싶기도 해서 지금 띵이랑 꺼이는 마을에 없습니다. 끼아도 BNTN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마을에 들어왔다가 또 이제 다시 일하러 나올 거고 캄나는 태국으로 일하러 왔습니다. 피용님 치아는 괜찮은 건가요? 그 기둥이 지금 잇몸에 박혀 있는 상태고요. 이게 자리 잡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10월, 11월쯤에 이제 임플란트 치아 치료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매년 진학생 늘면 기숙사 빌딩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1년에 3명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그래서 방 4개 있는 걸로 구한 겁니다. 나중에는 이제 매년 3명씩 들어오면 총 12명이 되겠죠? 그리고 3명 빠지고 또 3명 들어오고 하면은 한 방에 3명씩 쓰려고 지금 방 4개짜리를 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 여기 1층에 이 방을 손님들 방으로 쓰거든요. 근데 여기에 저희 유튜브 팀하고 졸업생 친구들 여기서 잡니다. 10명도 이 방에서 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학생들 친구들이 사면은 여기에 이제 3명이 사용을 하겠죠. 에어컨도 다 있고. 경찰서 일은 모두 해결했나요?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.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 그 조사한 내용들을
상관의 보고하는 단계. 이제 이번 달에 경찰서에 가면 아마 그 상관분과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면담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유튜브 활동 많이 못했는데 학생 지원 비용에 어렵지 않나요? 아니요, 그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처음에 저희 대학생 친구들 왔을 때 그 집에서 학교까지 거의 15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 다녔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대학교 정문까지가 15분이고 캠퍼스 안에서 또 15분을 걸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거든요. 전기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? 전기 바이크? 그래서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씩 사서 지금 두 대를 구입했고요. 그리고 그때랑 변한 게 세탁기, 냉장고. 이것도 제가 여유금이 있을 때마다 이게 그 전에 그 집주인분이 제공해줬던 세탁기고요. 이걸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네, 지금 소리 무슨 소리인가요? 하시는데 비 오는 소리예요. 으뜸나. 그리고 냉장고도 원래 여기만한 사이즈였는데 냉장고도 지금 이게 몇 리터지? 317리터네요. 그래서 여유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. 처음에 저희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 오토바이도 원래 그 기름 넣어서 가는 걸로 살려다가 면허 없어도 전기바이크는 탈 수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속도 제한 60km짜리로 두 대 구매한 겁니다. 그 민이랑 엠부가 연애를 거의 3년 넘게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민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약혼식을 먼저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혼식을 올린 거죠. 3학년이 되면 교환학생 시스템이 있습니다. 한국으로 올 계획이 있나요? 대학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닉, 루니, 러이 세 명 다 한국에 갈 생각들은 다 있죠. 근데 그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마음들은 다 있죠. 한국에,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기존 학생분들 한 달 생활비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공개가 가능할까요? 용돈은 하나로 한 10만원, 12만원 정도 나가고요. 그리고 10대가 또 한 12만원 나갑니다. 12만원이면 거의 여기 한 달 월급 정도 되는, 그 하루 8시간씩 일했을 때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풍족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작년에 친구들 대학에 왔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사정들로 볼일을 보면서 정말 신경을 잘 못 써줬어요. 이 비행기에는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기도 한데 이번에 원래 작년부터 한국어 과외나 영어 과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. 근데 친구들 반응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준이 생각보다 힘든가 봐요. 그래서 집에 오면은 차라리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2학년부터는 영어 과목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영어 때문이라도 제가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랑 잘 조율을 해봐야겠죠. 올해 반나 행제 계획 있나요?
아니요, 따로 특별히 준비하는 행사는 없고요.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무학무인 읍내 학교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중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사이의 친구들이 결석을 정말 많이 했어요. 뭐 30일 빠진 친구도 있고 50일 빠진 친구도 있고, 너 왜 학교 안 갔어?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말하는 핑계들을, 갑자기 키가 커서 교복이 작아서 아 좀 학교 가서 좀 창피했어, 이런 것들. 아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안 나와, 그래서 오전 내내 그냥 학교에서 핸드폰 하는 경우도 있어. 나 1년 내내 수학 수업을 못 들었어. 왜? 교과서가 없었거든. 학교에 교과서가 없어? 그래. 응, 교과서가 없었거든. 그런 거.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, 교과서,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, 펫 선생님처럼 몇 년을 일하셨는데 아직 그 정식 선생님이 되지 못하셔서 그 지쳐있는 분들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튜브 조회수가 예전보다 적은데 어렵진 않은가요? 그쵸, 많이 엄청 그 조회수가 떨어졌죠. 영상이 재미가 없는데,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? 어린 친구들이랑 제가 그 어디 여기저기 놀러 많이 다녔잖아요. 그때랑 지금 느낌이랑은 좀 촬영할 때부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냥 애들이 너무 위대해 보였죠. 와 얘는 뭐지? 8살인데 이게 가능하다고? 저도 매번 놀라면서 그렇게 아이랑 놀았었는데, 지금은 어디 이렇게 놀러가서 잠깐의 시간이 있으면 와 얘네 크면 뭐할까?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토요일, 일요일 애들이랑 촬영을 했어요. 그러면 제가 그 촬영본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편집에 시간을 쏟습니다. 그러면은 이틀 촬영해서 4일을 편집하는 건데 그게 맞나?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내가 여기에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? 편집을 4일을 한다고요? 제가 한번 촬영을 가면은 그 영상이 보통 길이가 20시간이 넘습니다. 그래서 그걸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짧아지는 거라서 네. 그렇게 오래 걸리죠. 엘 근황 말씀해주시기 힘드신가요? 엘 지금 태국에 있어요. 엘의 아버지가 태국 분이신데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엘이랑 가끔 영상통화 하는데 여드름 많이 났고 키가 엄청 컸습니다. 영상으로 비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가 엄청 컸어요. 그래서 언제 올 거니 물어봤더니 한 2년 뒤에 반나마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전 운동회 수학여행 영상 편집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. 누가 하는 걸까요?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무편집본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이번 최근에 금요일에 올라갔던 반나 이야기 있잖아요. 반나마을 이야기. 그런 영상들을 그 라오스 오지마을 한국인 채널 말고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영상들도 봐주신다면은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업로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그 반나마을 이야기가 그게 사실 저희 유튜브 팀들이 촬영 본인들이 했고 편집도 제가 많이 제거하긴 했지만 95% 정도를 이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래도 유튜브 팀에서 계속 일해주고 편집도 배우고 있는데 이거 언제 보여드리지? 그러다가 이제 반나마을 이야기에서 언급도 했던 건데 아무래도 그 뭐 음악도 안 들어가고 편집도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
반응이 많이 안 좋죠.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을 봐서라도 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, 만약에 그 서브 채널 만드시는 거에 동의하시면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그런 영상들을 같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쇼츠도 자주 올립시다. 네, 쇼츠도 어떻게든 계속 그 빠른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다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긴 시간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내일은 룬니가 이제 실바풀로 가고, 또 저희 졸업생들은 내일 원서 접수하러 가서 오늘 아마 저녁 먹고 좀 일찍 잘 것 같아요. 네,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